요즘 일본으로 자유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빡빡한 일정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여행사 패키지보다는 번거롭지만 일일이 자기가 원하는 여행 코스를 정하는 자유여행이 흥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여행을 계획해서 알차고 보람찬 일본 여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본 여행, 국제항로 해양정보가 함께하겠습니다. 선박 운항지수는 1단계로 매우 무난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7m로 여객선은 거의 흔들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여객선 정보입니다. 주말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마도로 가는 여객선이 많아졌습니다. 후쿠오카행 2척과 대마도행 8척, 모두 10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행 뉴카멜리아호는 정기 점검으로 휴항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큰 뱃멀미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후쿠오카와 대마도 모두 최대 파고가 0.5m로 매우 잔잔하겠는데요. 요란한 뱃멀미 없이 선상에서 봄바람을 느끼시면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일본 날씨에서는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후쿠오카와 대마도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은 강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